안녕하세요. 실버 PD입니다. 자, 여기 울창한 그 숲길을 걷고 있는데, 여기가 지금 어디죠? 반방 재림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 위치는 담양군에 있습니다. Reaching out for sunbeams, grasping at the light, soaking in the warmth of peace beyond a fight. You have dreamt of walking, slowly taking time. You're in the knots out in this web of mine. I'm a pain I know, tearing things to bits and pieces. But I haven't won until.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은 담방재림이라는 곳인데. 원래 이쪽에 이제 홍수가 자주 이제 일어나서 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뚝, 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방재라고 그러는데. 성의성이. 담양부사 성의성이. 1648년도에. 홍수가 그래도 많이 나니까. 홍수를 막기 위해서. 홍수를 막기 위해서 재를, 뚝을 쌓아놔서. 만들어진 거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만들었답니다. 네, 뚝을 막기, 홍수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았는데 그 제방 이 위쪽에 그 푸조나무라고 해서 한 수량이 300년, 400년 된 그런 고목들이 쫙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고목들을 심은 이유는, 수목들을 심은 이유는 풍치, 바람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제방은 홍수를 막고 이 나무는 바람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서 반방재림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. Reaching out for sunbeams, grasping at the light, soaking in the warmth of peace beyond a fight. You have dreamt. Of walking, slowly taking time, figuring the knots out in this web of mine. I'm a pain I know, tearing things to bits and pieces, but I haven't won until you. 올여름 그리고 작년 여름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아마 이런 무더운 날씨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젊은 남녀 노소 없이 다 여기에 나와서 여름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담양군에 오시면 반방재림 꼭 한번 오셔서 시원한 여름을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.
또 가을에도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Reaching out for sunbeams, grasping at the light, soaking in the warmth of peace beyond a fight. You have dreamt of